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아더 회군의 사불가론의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머니홀라에 나가서 이 주제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 더 남았어야지. 그런데 제가 전에는 딴 유튜브나 방송 나가서 하면 우리 채널에서는 안 하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또 굳이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경기 나가서 하시면서 왜 정작 자기 채널에는 안 하십니까?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서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좋은 주제를 하면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좀 미진한 거 있으면 저희 가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아더 회군에서 제일 유명한 건 사불가론입니다. 첫째,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치는 건안 된다. 두 번째, 여름철에 군사를 내니까 안 된다. 세 번째, 왜구가 빈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 네 번째, 덥고 장마철이라 활에 악요가 녹아서 풀어지고 전염병이 돈다. 이네 가지 사불가론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위아더 회군이 뭐 어쩔 수 없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 사불가론은 좀 그렇긴 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면 많은 분들이 요동 정벌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저런 이제 오만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런데 일단은 이 요동 정벌을 왜 포기했냐, 이 아쉬움 이런 걸다 떠나서 적어도 이런 핑계를 대는 이유가 뭐였겠냐.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그 사람의 말을 긍정하든 부정하든 어떤 이유를 댔을 때는 거기에가 그만한 어떤 뭔가 논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이 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너왜 결석했어? 그랬더니, 어우, 비가 와서 못 왔어요. 이거는 그때는 정말 핑계가 됩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산 없는 집도 많았고요. 정말 비 내리는데 4km 걸어가려면 애가 위험하지. 근데 요즘은 버스 있어, 지하철 있어, 웬만한 집에 자가용 다 있어. 게다가 걔네 집에 자가용 있는 거 뻔히 알아. 근데 비 와서 못 왔습니다. 야, 이게 못올 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정을 모르고 50년 전에 비가 와서 학교에 안 왔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우리 관념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막 흥분할 일이지. 그래서 이 사불가론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왜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이 내세운 내용 사불가론이 왜 이렇게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불가론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위아더에서 회군할 때낸 명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불가론은 출진하기 전에 4월 1일에 이성계가 이 전쟁을 이거 이게 안 좋습니다라고 올렸던 상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손자병법 1편 개편에서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국가의 대사이다. 생과 사, 성공과 실패, 아군과 적의 정확한 실상을 분석하고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 사불가론은 이처럼 전략 실행 전의 준비 단계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이 내용의 의미를 먼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치는 건안 된다. 이게 또 한자로는 이소 역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로 큰 나라에 거슬리는 또는 뭐 반역하는 이런 거는 안 된다. 꼭 이런 뜻으로 이제 직역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이 정말 기분 나쁘죠. 기본적으로 이 논리는 그냥 작은 나라가 강대국하고 붙으면 불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명나라하고 전쟁하기에는 우리의 국력이 약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뭐 러시아 편을 듣는 분 또는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분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니네들이 왜 힘센 러시아한테 덤비냐? 그래가지고 많은 백성이 죽지 않느냐?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한테 덤빈 게 잘못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따라서 1번,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친다는 것은 뭐, 뼛속까지 자리 잡은 사대주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현실론이었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니고, 나중에 태조가 즉위한 다음에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추진할 때도 조준이 하는 말이 또 그런 말을 하죠. 작은 나라가 우리가 명나라를 섬겨왔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요 앞에 논리는 확실히 조금 사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명나라랑 지금 붙어갖고 게임이 됩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죠. 하여간
그래서 이런 어떤 명분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내막에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실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전기에 나오는 기록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아니,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됐지. 무슨 꼭 4대니, 뭐, 이소역대니, 이런 말을 왜 쓰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중세적 사고와 세계관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민주적인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 사회도 물론 수직적인 질서가 있죠. 뭐, 어쨌든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는 아무리 평등해도 학생이 뭐 선생님한테 좀 예우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뭐, 직장이든 조직에서는 상하 서열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는 그런 서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평등하다. 너와 나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어떤 직분상의 역할의 차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반대야, 반대. 인간은 다 존귀하고, 인간의 생명과 삶은 소중하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너가 밑에 있고, 내가 위에 있는 거는, 내가 먼저 태어났거나, 내가 그냥 시험에 먼저 붙어서, 먼저 입사해서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질 때부터 너하고 나하고 좀 질적 차이가 있어서 그래. 이게 당시의 세계관이에요. 그때는 모든 것이 그런 수직적 질서 속에서, 세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수직적 질서가 아니라 그런 수직적 질서가 깨어질 때는 이 세계의 우주의 자연의 흔들림이 흔들린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무슨 폭행을 했다거나 부하가 상관한테 덤볐다거나 신하가 왕한테 반역을 했다거나 이거는 개인적인 일탈, 뭐 불륜, 부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우주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꼭 아랫사람이 윗사람 할 때만 이렇게 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윗사람도 백성을 잘못 다스리거나 윗사람의 권력을 남용해서 폭력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면 역시 우주 자연의 질서가 깨져가지고 뭐 홍수가 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게 당시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야기, 작은 나라가 큰 나라랑 전쟁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4대라든가 역대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름철에 군사를 내니까 안 된다.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도 이 요동정벌 얘기만 나오면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흥분하셨습니다. 이때가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때 안 해가지고 우리가 만주벌판을 놓치고 약속하게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2번, 3번, 4번, 뭐 1번도 말할 것도 없고, 2번, 3번, 4번. 얘기 나오면 막 흥분하셨습니다. 여름철에 군사를 낸다. 야, 무슨 군인이 덥다고 전쟁하느냐? 나도 다 군대 갔다 왔어. 나 우리 삼복더위에 기고 포복하고 다 했어.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이성계 뭐 자기가 뭐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다며. 그런 인간이 뭐 추워서 하네, 더워서 하네.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옛날의 전쟁에서 여름철에 군사를 낸다는 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농번 국가입니다. 상업이나 무역으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농업 생산용으로 먹고 사는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름철 농번기에 군사를 동원하면은 이 데미지가 엄청 커요. 나라의 비축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철에 인력을 동원해서 농사철에 할 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막대한 피해가 오는 거죠. 그거 보고 그까짓 거 며칠 일했다고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게 벼농사라는 게 이게 정말 사람이 거기다가 정성을 쏟는 만큼 나오는 수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밀농사, 옥수수 농사하고 진짜 다른 쌀농사 지대의 특징이야.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그래요. 그래서 쌀농사 지역은 백성들이 근면하고 조직적이고 뭐라 그러지 뭐 치수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정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냐? 옥수수. 지금도 남미 분들은 이거 카니발 이런 거 좋아하고 그 양반들이 좀 화통하잖아. 놀때 놀고 일할 때 일하고 그리고 좀 일하고 화통해 놀고. 이 옥수수는 그냥 뿌리면 된대.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없대. 뿌려 놓으면 속성으로 빨리 자란대요. 그러니까 일단 땅 파고 화전하고 뿌려 놓고는 옥수수 익을 때까지는 만판 노는 거래. 그래서 남미의 문화가 저렇게 됐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벼농사는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난다는 거지. 하루 웬종일 누가 1분이라도 더 투자하면 벼는 한 알의 곡식이라도 더 여물어서 너에게 보답한다. 이게 쌀농사의 철학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계절이 빨리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딱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농사 보면 뭐밭 깔고 뭐씨 뿌리고 뭐 파종하고 뭐 이렇게 중요한 절기들이 있잖아요. 요런 게다 계절 변화기에 오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기간이 일주일에서 열흘이에요. 그때를 놓치면 곡물 생산량에 막대한 피해가 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한다. 더욱이 상비군이 아니라 대개 일반 민병들이고, 그리고 군대만 가는 게 아니고, 군대가 한번 지나가려면 도로도 닦아야 되고, 다리도 다시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다. 군대가 한번 지나가면요, 그 백성들이 동원돼서 일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 열흘만 가도 심대한 타격이 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여름철에 군사를 내면 안 된다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철칙이자 국가 운영 원리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1433년 세종 15년에 세종이 유명한 사군 육진 개척을 위해서 제1차 파저강 정벌을 합니다. 이게 음력으로 4월 10일에 강계에서 출발해서 19일까지 한 9일 정도 작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전이 그쪽에서 파저강까지 간 건데 작전 기간인지 돌아왔을 때가 19일인지가 좀 기록상 명확하지가 않은데 뭐좀 길게 봐서 뭐한 20일 이상 작전했다고 하더라도 음력 4월 중순 하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양력으로 바꾸면 대략 5월일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5월을 여름으로 안 치죠. 근데 세종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생각하건대 군사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뭐 정말 백성의 고난을 받거나 아니면 뭐 정말 사나운적이 우리를 괴롭힐 때 이럴 때 동원하는 정말 국가의 어떤 국가적인 수단이다. 한자로는 공기, 공공기물이다. 뭐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백성을 괴롭히는 결과, 그러니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서는 안 된다. 고로 겨울과 여름은 백성을 수고롭게 하기 때문에 군대를 움직이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럼 이때 여름이란 게 언제냐?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그 주나라 선왕이 6월 달에 정벌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여름이라서 안 되는 때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적이 쳐들어오는 때이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했던 거다. 그래서 6월달에 원정하는 걸 폭거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참 훌륭하긴 하지. 중국 고전에는 6월에 했기 때문에 야 이거 좀 백성한테 미안한데 이렇게 말했는데 세종은 4월에 하면서도 백성들한테 미안한데 6월에 전쟁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건 괜찮다고 그랬어. 그러니 여러분이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위화도 해군은 5월에 시행하는데 당시 기준에서 보면 이것도 여름에 가까운 행위였던 겁니다. 세 번째가 왜구가 빈틈을 타서 쳐들어온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치졸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14세기 고려가 경인의 왜구라고 14세기부터 왜구가 정말 극성기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단순히 왜구가 아니라 거의 군대가 침공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북방에다가 전력을 기울여서 정규군을 올려 보낸다는 것은 남방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다. 이 얘기는 절대 틀린 말은 아니고, 당시에 해안지방 뭐 수십 리가 왜구 때문에 황폐화되고, 사대부들 산속에 도망가서 살고, 심지어는 뭐 청주, 천안 같은 도시도 함락되고, 당시 고려로서는 굉장히 국가적 위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전쟁을 이제 시작할 때, 왜구가 쳐들이지 않아도 백성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열받는 거. 덥고 장마철이라 활의 악요가 녹아 풀어지고 전염병이 돈다. 이 얘기인데, 이건 진짜 분노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저도 사실 물어봤어요. 제가 옛날에 활 만드시는 장인, 무형문화재 분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게 정말 빗속에서 활 쏘면 어떻게 되느냐? 장마철에 활 쏘면 정말 망가지느냐? 당시 우리나라 그 갓궁이라는 게뭐 여러 가지 재료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불의 풀이라고 물고기 불의를 녹여서 만든 악요로 붙여요. 그런데 이게 참 훌륭한 풀인데 결정적인 단점이 습기에 약해요. 그래서 그 활뿐만이 아니라 가구라든가 이 전통 공예에서 이 불의 풀이 습기에 약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갓궁이 습기에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본군이 갓궁을 안 쓰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장마철이 한때니까 쓰는데 대체로 이 갓궁이 스텝 지역, 이집트 이처럼 건조한 지역에서 쓰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갓궁 사용의 한계선에 있는 지역이죠.
장마철원석에 잘 버티면 된다. 뭐 이런 건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그럼 물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못 쓰게 되지는 않는데, 근데 활의 성능이 뚝 떨어지고 한번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성능이 회복이 안 된대요. 말려도 안 되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더큰 문제가 생산이에요. 예를 들면 한번 싸웠어. 그랬더니 전군의 활이 다 이렇게 성능이 뚝 떨어졌어. 그럼 뭐 전쟁하다 보급해야지. 물소불을 쓰면은 소네 마리, 활 하나 만드는데 소네 마리가 들어간다고 그러고. 근데 다 흑각궁은 아니었겠지만 최소한 소두 마리가 들어가야 활한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드는 공정이 길어요. 그러니까 한 개를 만들던 천 개를 만들던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야 되는데, 아 제가 오래돼서 그 기간을 잊어버렸는데 뭐 6개월, 8개월, 10개월 하여간 시간이 꽤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제대로 만들려면 붙였다 녹였다 아니죠 붙였다 말렸다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수물자 보급에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력에 흥분해갖고 그 다음 구조를 안 보는데 이게 전염병이요.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실패한 게 전염병 때문인데, 옛날에 뭐 이번에 코로나 겪었지만 옛날에 이게 사람들을 모아놓은 전염병이 돌고, 특히 장마철에 되면 수인성 전염병이 도는데 이게 진짜 보통 문제 아니에요. 정말 군대를 전멸시킬 수도 있고, 이게 군대만 전멸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병을 퍼뜨려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전국 각지에서 병력을 모아서 집단으로 이동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옛날에 1차 대전 때 스페인 독감처럼 이렇게 서로 감염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들이 가면서 사방에도 옮기는 거야. 그리고 이들이 돌아가면 전국에도 옮겨요. 1차 대전이 역사상 정말 유례 없는 대학살과 가장 큰 인명 피해를 초래했던 전쟁인데, 이 1차 대전에 참여했던 세계인 일이 각자 집에 돌아가니까 전 세계에 인플루엔자가 퍼져서 1차 대전 전사자보다 인플루엔자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러니까 그럼 전쟁을 하지 말자는 거냐, 요동적물이 잘못됐다는 거냐, 요동적물이 실패한다느냐, 그게 아니고, 세상 모든 전쟁이, 전쟁 시작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위대한 정복자가 뭐 위대하다고 하는 건 그런 난관을 겪고 극복했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 요동적물이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이런 정도의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국가적 사업이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들어가서, 요동적물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냐? 그 전에 요동적물의 계획은 무엇이고, 그러면 정말로 위화도에 가서 회군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내세웠던 핑계, 명분은 무엇이었나? 그 명분은 타당한 것이었나? 조작된 것이었나? 요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